합의 규칙을 어떻게 변경하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소프트포크와 하드포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네. 자, 소프트포크, 하드포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시죠.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포크가 일어났을 때 소프트포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유저들, 기존의 노드들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도 새로 형성된 그거를 연결이 되는 거. 근데 이제 하드포크 같은 경우는 포크가 일어난 것을 기존의 사람들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은 연결이 되지 않는. 그렇게 하면 조금 쉽지 않을까요? 그게 쉬운데 그게 정확히 무슨 뭐를 의미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제가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맥북이나 아이폰 같은 거 쓸 때 업데이트 하라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업데이트 굳이 안 눌러도 계속 그걸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가끔 어플들 중에 우리가 이거 어제까지 썼던 어플인데 갑자기 딱 들어가면은 안 켜지지 않는 어플이 있어요. 보면은 업데이트 해야만 사용 가능. 이렇게 하면은 귀찮아도 해야 돼. 그 어플 사용하려면. 바로 어제까지 사용했던 건데. 그래서 전자가 소프트포크고 후자가 하드포크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네네.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엄청 지금 방금 건성건성이었어. 아니야, 맞아. 그치. 맞는데 여기에 이제 엣지 케이스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정확한. 맞아.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맞아. 근데 그거는 논란이 없는 포크를 했을 때만 적용이 되는 거고 논란이 있는 포크를 하면 이제 이 정의에 따라가야 되는데 굳이 말하자면 참 잘했어요, 참고로. 그러니까 프로토콜 규칙을 변경해 유효한 거래 집합을 엄밀히 감소, strictly reduce, 조이는 게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포크고 과거 유효하지 않았던 거래와 블록이 유효화되는 규칙을 풀어버리는 게 느슨하게 푸는 게 하드포크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너가 말했던 금방 그 비유를 하자면 과거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써도 됐는데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 과거에 이 소프트웨어를 계속 써도 되고 업그레이드 된 소프트웨어는 근데 이게 여기서 저 비유가 좀 안 맞는 게 있어. 뭐냐면 업그레이드 안 한 사람 입장에서는 둘 다 괜찮은데 업그레이드 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네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비유가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에 하드포크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쉬운데 아까 말했듯이 업그레이드 안 하면 새로 못 써요 라고 했을 때 그럼 과거 업그레이드 안 한 사람들은 업그레이드 안 한 사람끼리 쓰고 업그레이드 한 사람은 업그레이드 한 사람끼리 쓰고 근데 여기서도 그런 거는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너 옛날에 게임 열심히 한 거 있어? 뭐? 나 프린세스 메이커. 온라인 게임. 퀴즈 캣플레이. 아, 네. 알겠습니다. 바람의 나라. 아, 네. 혹시 바람의 나라 개별 서버 운영하는 사람도 있었어? 메인 서버 말고. 개별 서버? 그러니까 다른 서버를 운영하는 유리 뭐 이런 거? 프리 서버. 자. 그러면 바람의 나라 프리 서버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프리 서버에 있는 사람은 메인 서버와 소통을 할 수가 없어. 소통을 전혀 할 수 없잖아. 그게 하드포크야. 왜냐면 두 개의 네트워크가 공존을 하는데 서로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소프트포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케이스여서 추후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뭐 갑자기 나 또 생각난 비유가 있어. 네, 이 비유가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전 제가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설명을 많이 해드려야지 좀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프트포크에서 또 생각난 게 한컴 막 97, 한컴 뭐 2000, 한컴 2010 이렇게 있었었잖아. 쓸 수는 있잖아. 쓸 수 있는데 대신에 어느 게 업데이트 했을 때 2010에서만 되는 기능들이 있는 게 있는데 그건 2010 업데이트 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고 대신에 07 버전이나 00 버전이 열리긴 다 열리는 거지. 그렇게도 조금 설명은 됩니다. 네. 설명은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네트워크라는 점을 감안을 하지 않았다는 거. 소프트포크, 하드포크가 다 힘들어지는 이유는 네트워크 때문에 힘든 건데. 네. 그렇습니다. 또 들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지 않은 노드도 새 체인에 있는 거래가 유효하다고 인지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옛날 비트코인에서는 1메가가 유효했는데 새로운 비트코인 노드에서는 500KB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있다면 이 새로운 노드가 옛날 노드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노드는 이제 500KB 블록을 만드는데
이 친구는 옛날 노드는 여전히 1MB 이하에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럼 500KB가 나와도 괜찮아. 그치, 괜찮아. 유효하지. 그건 된대. 이 하드포크는 뭐냐면 1MB가 있고 2MB가 있는데 이 2MB가 새로운 막 블록을 만들었는데 2MB 이하의 블록을 만들었는다면 옛 애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유효하지 않은 거래야.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서로 따로 다른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지. 물론 여기서 우리가 왜 한 컴이나 그런 게 정확한 비유가 아니냐면 노드가 무엇인가, 최고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안 내렸기 때문에 그걸 감안 안 했기 때문에 가만히 안 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0%가 하드포크를 해서 나갔는데 90%가 소프트포크를 해서 나갔어. 그럼 얘네들은 이제부터 500KB 이하 이하인 블록만 만들고 있을 거야. 풀로드들은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안 한 풀로드들은 이거를 봐도 자기가 블록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유효하기 때문에 확산을 시켜. 근데 업그레이드 한 풀로드 입장에서는 일단 업그레이드 안 한 최고자 입장에서는 1MB 블록을 만드는데 업그레이드를 대부분 했기 때문에 이 1MB 블록이 메인 체인에 포함이 절대로 안 되거든. 이런 게 소프트 포크의 특징이고. 근데 저희가 제가 말로만 설명해서 좀 힘든데 추후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드 포크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이제 최고 이제 포킹을 해가지고 이제부터 2메가 블록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 2메가 블록을 만들고 있는데 일단 업그레이드 안 한 플로드들이 이 업그레이드 한 채굴 애들 블록을 봐도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을 안 시키고 업그레이드 안 한 채굴자들은 계속 1메가를 만들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든지 여기에는 계속 포함이 되지. 그래서 약간 그런데 이제 1메가 블록이 쌓이는 거랑 1메가 이런 블록이 쌓이는 거랑 차이는 진짜 크지. 왜냐하면 이 두 개는 이제 더 이상 기록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체인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 그래서 2MB 블록 체인에서 1메가 블록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1메가는 여기랑 공유되지 않는다는 거. 조금 힘든데 네, 좀 더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네, 조금 더 쉬운 설명을 또 차차 보면서. 그래서 소프트포크는 업그레이드 하지 않아도 되기에 사용자에게 뭔가 편의를 제공한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고 체인 스플릿 가능성이 적다고 통상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술 부채 검증 완 기술 부채는 이거 좀 깔끔하게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는데 좀 야매로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기술의 부채가 쌓여간다 혹은 검증이 완화된다. 이거는 세그웨이 편에서 이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을 텐데 세그윗에서 업그레이드 안 한 노드가 세그윗 트랜잭션을 봤을 때 이 친구는 그 트랜잭션을 검증을 하진 않거든. 그냥 검증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안 한 노드가 봤을 때는 세그윗 트랜잭션이 0 그다음에 해시값이 들어가는데 그게 그냥 뭐 이 그 스택이라고 있잖아. 스택에다가 그냥 0이랑 해시값 올려놓은 것으로 오케이 검증 완 검증 돼. 검증은 해보진 않았어. 실제로 그 해시값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검증 괜찮아 이렇게 하고 막 거래를 확산을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 비트코인에서 don't trust verify 맞지? 신뢰하지 말고 검증해라 이런 말이 하는데 야 검증 안 하고 그냥 확산을 시키는데 그게 검증한 거 맞아? 그거 검증 완화가 된 게 아니야? 이런 말을 해. 그런 말도 하고 검증이 약화됐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업그레이드 소프트북은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전 체인으로 돌아가기 진짜 힘들어. 하드포크는 하드포크된 체인을 따라가고 싶으면 클라이언트를 반드시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를 할 때 개발자가 유연한 선택권을 개발자에게 유연한 선택권을 제공해. 그러니까 깔끔하게 과거의 기록을 버릴 수도 있고 혹은 뭐 새로운 기능들을 막 추가할 수도 있고 합의 알고리즘 바꿀 수도 있고 기술 부채도 덜하고 검증도 뭐 더 조이고 싶으면 조이고 풀면 풀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도 되돌릴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전 네트워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프트포크는 이제 채굴자랑 검증자만 검증자의 합의만 필요로 하거든. 근데 하드포크는 사용자의 사전 동의도 필요해. 왜냐하면 사용자가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 그리고 이거를 굳이 표현을 하자면 약간 정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그 이제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난 이유랑 약간 비슷한데요. 이제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그 남쪽이 그 미국 미합 중국이라는 곳에서 떠나가고 싶었는데 북쪽 같은 경우는 남아. 강요를 해서 강요적으로 남게 해서 한 배를 타고 싶었던 거고 남쪽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는 개별적인 이제 자립성이 중요한데 그래서 분리를 하고 싶었던 건데 맞아. 그걸 조금 더 설명하자면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부에 그 농장 가진 분들이 이제 흑인 노예를 있어서 북쪽에서는 이제 흑인을 해방시켜줘라. 노예를 해방시켜줘라. 네. 그렇게 돼서 했었고, 남쪽은 아니 난 그냥 계속 그렇게 그 제도 유지하면서 있을래, 그냥 떠날래 이거였는데, 이쪽은 아니 너는 우리 의견 따르면서 같이 그냥 그 합의된 그걸로 가야 돼. 그런 식으로 해서 둘이 같이 간 거고. 사실 우리가 흑인 노예 해서 막 굉장히 막 인간적으로 이 사람을 대우해줬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돈이었죠, 돈. 남쪽, 미국의 남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흑인 노예는 자기 돈줄이었고, 북쪽에서는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흑인 노예 해고하라고 당연히 말을 할 수는 있었는데, 남쪽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 하면 나는 어떻게 내 밥벌이는 어떻게 하고 살 거야,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된 건데, 어쨌든 소프트포크 같은 경우는 하나로 체인으로 가져가자 라고 강요하는 게 좀 더 강하고, 하드포크 같은 경우는 분리. 너 갈 대로 가고 나 갈 대로 갈 거야. 이런 게 좀 더 강합니다, 성향이.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몇 가지,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플로드 100%, 최고자 100%, 플로드 0%, 최고자 0%. 이거는 완벽하게 의견이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소프트 포크 노드가 있고, 맞죠? 그러니까 포크를 했어. 포크를 모두 했기 때문에 노드가, 옛날 노드는 없고 소프트 포크 노드가 있고, 레거시 룰, 그러니까 이제 저 파란색이 소프트 포크가 활성화되는 그 시점이고, 그 전까지는 옛날 룰을 따랐어. 근데 이제 블록 N 플러스 1부터 새로운 룰이 적용이 되잖아. 그러면 그냥 쭉 연결이 돼. 아무 문제 없이. 플로드가 아무도 업그레이드 안 하고 채굴자도 아무도 업그레이드 안 하면 그냥 레거시 플로드가 있고, 그러니까 레거시 룰이 적용되면서 쭉 업그레이드가 되지. 하드포크도 마찬가지야. 업그레이드 하면 모두 하드포크 룰을 따라가고, 업그레이드 안 하면 모두 레거시 노드를 룰을 따라가.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 논란이 없다면 하드포크나 소프트포크나 모두 안전해. 의견이 전혀 충돌이 없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너가 말했던 하드나 소프트포크 그런 정의가 맞거든?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좀 나눠볼 거야. 자, 이제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부터 진짜 헷갈리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좀 많이 살아남아야 돼요, 여기서. 제가 이거를 그리면서 하는 게 가장 쉬운데 제가 따로 그릴 수가 없으니까 말로는 일단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드포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죠. 자, 하드포크는 일단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드포크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쌍방 하드포크라고, 바이라터럴 하드포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클래식이 했던 하드포크야. 쌍방 하드포크를 했을 때 뭐냐, 이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드포크를 하는 시점이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그랬는데, 하드포크를 하는 그 블록에서는 일부러 3메가 블록을 만들었거든. 무슨 말이냐면 그때 이후부터는 해시값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블록이 서로 공격을 못하는 약간 그런 거를 만들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시스템상 특정 블록에서 하드포크를 했을 때 서로 다른 블록을 공격,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난이도 조정 알고리즘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치. 난이도 조정 알고리즘 비효율성으로 가격은 떨어지나 난이도는 떨어지지 않아 체인 채산성이 급격히 감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하드포크를 체인이 두 개를 했어. 근데 이 중에서 대다수는 어떤 한 체인을 선호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 다른 체인은 난이도 조정 알고리즘에 비효율적으로 돌아갈 거잖아. 아까 말했던 그 시나리오 똑같아.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 왜냐하면 제대로 네트워크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난이도는 떨어지지 않아서 체인 채산성이 급격히 감소를 하면서 체인이 존재는 할 수 있으나 사라진다. 거의 뭐 무용지물같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 다음에 모두가 합의를 본, 대다수가 합의를 봐서 넘어온 이 체인 하나만 남는다. 이게 쌍방 하드포크의 가장 일반적인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하드포크를 했잖아. 이더리움 클래식 말고 그 이후에 비잔티움 이런 거 했잖아. 근데 비잔티움 했을 때 왜 다른 체인은 살아남지 않았을까라고 하냐면 왜냐하면 DA 알고리즘의 비효율성으로 다른 체인들은 사람 채굴자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간단한 이유고, 여기서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쌍방 하드포크를 해서 만약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면 긴 체인이 짧은 체인은 51% 공격이 가능해. 어떻게?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나눠져 있다면, 예를 들어 80대 20으로 나눠졌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는 20%가 있으니까 사실 여기
비트코인 상에서는 비트코인 캐시를 공격하기 위해서 11%를 여기에 갖다 붙이면 여기에 10%가 이제 플러스 11%가 되면 51%가 되잖아. 그래서 공격을 막 하다가 초토화를 시켜놓고 여기로 넘어올 수 있지. 아, 그렇게. 근데 이거는 이론상으로 가능한데 아직 일어난 건 본 적이 없어. 하드포크를 했을 때.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strictly expanding hard fork, 확장 하드포크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딱 채굴을 딱 스플리팅을 하는 그 시점에 뭐 3회가, 2회가 이렇게 되돌리지 못하는 그거를, 그런 이정표를 두지 않고 약간 좀 느슨하게 해가지고 이 친구들 중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51%, 49%로 포킹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 의견이 좀 뭔가 조율이 잘 안 돼서 51대 40, 51대 49 이런 식으로 포킹이 되고, 그 다음에 채굴자들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 그러면 어라? 누가 맞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야. 여기서 확장을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장악하는 사람이 이기는 시나리오가 일어나게 돼. 근데 이런 경우가 되면 일단은 첫 번째처럼 포크한 체인이 소수의 해시파하면 실패 가능성이 경제적 이유로 굉장히 높고 이거는 사실 두 체인 다 위험해. 그래서 아무도 이런 경우로, 이런 식으로 하드포크를 하지 않아. 그래서 소수의 해시파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냥 쌍방 하드포크로 하는 게 깔끔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분리를 시키는데 약간 깔끔하게 분리할 거냐 덜 깔끔하게 분리할 거냐예요. 쌍방 하드포크는 굉장히 깔끔하게 분리를 하고 strictly expanding 하드포크는 채굴자가 선호하는 체인을 채굴하기보다는 약간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채굴을 해야 돼. 왜냐하면 서로 확장을 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두 번째 거는 좀 안 좋죠. 대부분의 경우 두 번째 거 안 해. 다 첫 번째 거 하지. 근데 왜 확장이라도 있는데 영어로는 strictly expanding 엄격히 확장을 하고 있죠. 아, 네. 엄격히 확장하는 하드포크. 스트릭틀리가 붙은 이유는 뭐야? 스트릭틀리가 붙은 이유는 나도 그건 잘 모르겠어. 이거 비탈릭이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거든. 아~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게 막 확장을 하는 애가 갑자기 확장을 안 하는 경우가 없어서가 아닐까? 그러니까 주도권을 누군가는 쥐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확장을 해나가는. 그러니까 확장을 해나가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체인 둘 다 없어지는 약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아~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드포크는 거의 쌍방 하드포크다. 모든 게 쌍방 하드포크였지. 스트릭이 그러니까 SEHF가 옵션이 아닌 건 아닌데 아무도 이걸 안 해. 위험 부담이 너무 커. 이게 하드포크가 일단 두 종류예요. 자, 이 정도쯤 되면 이런 게 있구나 이해하시겠는데, 자 이제부터 우리가 몇 가지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놓고 설명을 해볼 거야. 자, 플로드의 99%와 채굴자의 99%가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자, 이러면 일단 체인 스플릿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체인 스플릿 안 일어나겠지? 99%가 업그레이드를 했으니까? 아니지, 체인 스플릿이 일어나. 99%가 했어서? 해도. 왜냐면 1%는 채굴을 하고 있잖아. 1% 업그레이드 안 한 사람은. 그 1% 때문에? 이제 여기 이게 저 위에 그림인데 아래 부분은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되잖아. 하드포크 노드와 이제 채굴이 했어. 그래서 블록이 주기적으로 생성이 돼. 그래서 레거시 룰이 있다가 하드포크 룰이 따른데 위에 있는 거는 레거시 플로드가 시스템을 바라봤을 때는 1%가 블록을 만드는데 굉장히 느리게 만들긴 정말 하지. 느리게지만은 그래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맞아. 체인이 불리게 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마도 이 규칙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애가 승자가 되겠지. 그치. 하드포크를 한 블록체인이 승자가 될 거야. 물론 이 위에 있는 레거시 마이너들이, 채굴자들이, 레거시 업그레이드 안 한 채굴자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쏟아붓는다면, 그리고 아래에 있는 애가 51% 공격을 하는 거를 방어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약간 계속 이게 체인 스플릿이 이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가, 혹은 이제 블록체인 리오그가 있어가지고 뭔가 위에 있는 체인이 좀 더 돈이 이제 좀 더 수익이 많아. 그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붙을 수가 있겠지. 채굴 알고리즘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 와이프아웃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플로드 99%, 채굴자 99%가 하드포크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아래에 업그레이드를 한 애들이 이기는 가능성이 농후하지. 다음입니다. 자, 99% 플로드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채굴자 1%만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 되게 이상한 게 있어. 뭐냐면 자, 기억을 잘해봐. 하드포크 룰 상에서는 레거시 블록은 오케이야. 그러니까 1MB에서 2MB로 업그레이드 했다면 2MB 입장에서 1MB는 오케이거든. 그치. 맞지?
자, 채굴자가 1%만 업그레이드를 했어. 그 말은 대부분 생성되는 블록들은 옛날 블록이다, 요즘 블록. 옛날 블록. 옛날 블록이. 1메가 블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플로우는 99% 업그레이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다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모든 노드들이 레거시 블록체인에 따라가. 그리고 체인 스플릿이 없어. 이거 체인 스플릿이 생긴 게 아니야. 레거시 플로우도 레거시 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드포크 노드도 레거시 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1%가 업그레이드 1%가 계속 하더라도? 1% 채굴자만 업그레이드를 했다 하더라도 씹혀. 왜? 1%가 나왔을 때 나머지 99%가 계속 레거시 블록체인 블록을 생성을 하는데 이게 이거는 그냥 잡음일 뿐이야. 아까 말했던 그 포크에서 계속 리워크 해가지고 그러네. 계속 메인 체인이 레거시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결국은 아까 말했던 게 결국은 채굴자가 얼마나 업그레이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체인 스플릿이 일어나냐 마느냐. 채굴자가 몇 퍼센트가 따라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레거시 블록체인이 이겨. 왜냐? 하드포크 노드들이 레거시 블록을 거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네트워크가 비록 네트워크가 하드포크 노드를 실행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채굴자들이 잘 봐. 채굴자 1% 업그레이드여서 99% 업그레이드 안 했지. 얘네는 업그레이드 안 한 친구들은 체인 스플릿도 없고 경제적으로 압박감도 전혀 없어. 내가 왜 업그레이드를 해? 지금 플로드들은 내 거 잘 받고 있어. 내가 업그레이드 할 이유가 제로인 거야. 경제적으로 외부적인 영향도. 그래서 여기서도 물론 지금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업그레이드를 한 1%의 채굴자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부는다면 리워크가 가능하기도 하겠지. 하지만 참 재밌는 거는 잘 봐. 여기서 만약 채굴자가 저 1% 채굴자가 돈을 계속 쏟아부어. 마치 플로드 99% 채굴자 1% 담합을 해가지고 계속 돈을 쏟아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만약 레거시 블록체인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드포크 블록체인이 천천히 와가지고 따라잡았어. 그러면 하드포크 노드의 입장에서는 레거시 블록체인 저 룰을 따르다가 저게 세컨더 저게 메인이었다가 이제 저기 밑에 하드포크 체인이 따 있겠지?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레거시가 하드포크야. 하드포크 노드 입장에서는 이게 레거시고 이게 하드포크 체인이야. 맞지? 근데 일단은 이게 메인이었다가 이게 하드포크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다가 이게 따라잡는 그 순간 바뀌어. 팍 하면서 바뀌어. 바뀌면서 레거시 노드는 없어져. 하드포크 노드 입장에서는 없어져. 그런데 레거시 노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하드포크 룰이 뭔지 얘는 몰라. 모르잖아. 2메가바이트 블록이 뭔지 레거시 노드는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걔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는 아무 공격 받지 않고 그냥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체인이 두 개가 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이해되고 있네. 이렇게. 힘들지? 진짜 어렵다. 근데 상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채굴자가 무엇을 하고 있고 플로드가 무엇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적인 경제적인 뭐 압력이나 아니면 뭐 팔 수 있는 거래소나 그런 건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 고려를 좀 해봐야 돼. 사실 아까 이제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데 사실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그렇게 되는 건 거의. 그러니까 우리는 99% 1% 했는데 이게 이제 99% 1%가 아니라 막 70대 30, 60대 40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달라진단 말이야. 그치. 게임 이론 자체가. 자, 다음입니다. 자, 플로드 1%, 채굴자 1% 업그레이드를 했어. 자, 모두가 레거시를 따라가겠지. 체인 스플릿 없어. 그건 거의 뭐... 물론 여기서도 플로드 1%, 채굴자 1%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따라잡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아까 시나리오와 같이 따라잡으면 하드포크는 하드포크대로 하드포크 업그레이드 되는 대로 가고 레거시 플로드는 레거시가 맞다고 생각하고 가고 체인 스플릿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까지 하드포크. 자, 이제 소프트포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동안 하드했다면 이제는 좀 소프트해지는 걸로.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더 복잡해요. 자, 소프트포크는 일단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UASF와 MASF가 있는데 UASF가 그때 말이 많았던 사실 비트코인 캐시가 나오게 된 장본인이 UASF인데 뭐냐 하면 UASF는 굳이 말하자면 아까는 채굴자와 플로드가 업그레이드를 채굴자가 업그레이드를 하면 다 따라와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 자, 이제 질문이 이거야. 채굴자가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업그레이드 안 한 사용자들이 채굴자가 만든 새로운 블록이 틀렸다고 거부를 해버린다면? 확산을 안 시킨다면? 그게 UASF인 거야.
그러니까 1메가에서 500킬로바이트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잖아. 근데 이제부터 업그레이드해서 500킬로바이트만 만들어내는 애들 블록은 1메가바이트 애들은 1메가바이트 플로들은 얘네를 거부하겠다. 이런 건데 되게 몹쓸 업그레이드 같은데 이거는 만약 많은 사용자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SEHF가 돼. 그 확장 하드포크가 돼. 엄격히 확장되는 하드포크가 돼. 왜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EHF는 말했듯이 포킹을 했을 때 소수 체인이 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잖아. 생각나? 소수 블록, 소수 해시라는 가정의 블록체인이. 근데 UASM 재밌는 게 포크를 했을 시 포크를 한 소수 해시량에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이 성공할 가능성이 경제적 비대칭 때문에 더럽게도 높아. 그래서 경제적 비대칭 때문에 높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비대칭은 어떤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 생태계에는 총 5개의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알아? 5개 채굴자 그리고 그거 서버 돌아가게 하는 채굴자랑 알죠? 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채굴자, 상점, 거래소. 거래소. 그 다음에 채굴자, 상점, 거래소, 유저, 개발자 이렇게 다섯 개가 있거든.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거래소가 돌리는 게 뭐냐면 거래소는 플루드를 돌려. 얘는 채굴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를 돌리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채굴자가 돌리고 나머지는 안 돌려. 그치. 나머지는 전부 플로드를 돌린단 말이야. 개발자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단 하나만 하는 사람은 없어. 다 여러 가지를 하겠지. 근데 개발자는 개발만 한다고 치고 나머지는 이제 뭔가 한다고 했을 때 1대 3으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해서 갖다 팔 수 있는 곳은 플로드를 돌리고 있다는 점이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플로드가 거부하기 시작한다는 거, 채굴을 한 블록을 거부하기 시작한다는 점은 채굴자는 채굴을 했는데 이 갖다 팔 비트코인을 갖다 팔 곳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UASF에서는 경제적 비대칭적으로 플로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그러니까 채굴자들의 블록을 거부하는 플로드들이 그 승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 왜냐하면 UASF는 뭐냐면 야 채굴자들 너네 마음대로 할 거야? 업그레이드 할 거야? 그럼 해봐. 그 대신 우린 너네 비트코인 안 살 거야. 이렇게 되면 채굴자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지. 오케이. 내가 계획했던 업그레이드 안 하고 니네 계획대로 따라갈게. 왜냐하면 나는 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치.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게 그 말했던 경제적 비대칭이야. 그 다음에 MASF라는 게 있는데 Miner Activated Software. 채굴자 활성화 소프트포크인데 이거는 만약 UASF를 한다면 MASF를 통해 UASF를 통해 가능케 한 기능이 항상 실패하도록 포크를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리지널 있고 UASF가 있고 MASF가 있는데 UASF는 오리지널 대상으로 소프트 포크를 한 거고 MASF는 UASF 대상으로 소프트 포크를 한 건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소프트 포크 한 놈이 가장 유리해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놓고 하는 말이야. 뭐 이거를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주로 소프트 포크를 하는 방법은 그 노비라는 게 있어요. 나름 업코드라는 게 10개 정도가 있는데 이거 중에서 하나의 기능을 추가하면서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에서 여기로 넘어오기 위해서 높 3의 기능을 주면서 바꿨다고 하면 그러니까 바꿨으니까 이제부터는 소프트 포크 한 애들은 높 3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소프트 포크를 했다. UASF 그러니까 UASF가 이렇게 높 3을 하면서 높3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애들 블록은 우리는 받지 않겠다라고 했다면 MASF는 여기서 한 번 더 해서 높3만 활성화된 애들 블록은 절대로 받지 말자. 라고 해서 이 애들 중앙에 있는 애들만 UASF 하는 애들만 고립을 시키는 약간 그런 전략인데 UASF는 플로드들이나 유저들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고 MASF는 채굴자들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인데 사실 저번에도 봤듯이 UASF까지 왔다면 그냥 막장이야. 막장 드라마.
그치. 어, 서로 협박하는 거. 그 정도 어. 수준이고. MAS, SF도 진짜 서로 협박하는 거고. 사실 MAS, SF까지 간다면 진짜 그건 그냥 망하는 시나리오여서. 어. 경제적으로는 경제적 비대칭이 MASF가 UASF보다 더 높아. 더 이제 경제는 MASF를 좀 더 선호하도록 되어 있어. 오. 왜냐하면 아까까지는 말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들이 채굴을 하는 거를 UASF가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뭐냐 하면 MASF는 뭐냐 하면 마이너들이 UASF가 확산시키는 블록마저도 우리는 받지 않겠다가 되거든. 그러니까 마이너들은 그냥 우리끼리 놀 거다. 유저들 다 신경 안 써도 돼. 우리끼리 놀 거고 너네는 블록 생성 못한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같은 블록으로 하나로 모여서 가려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그 최악의 경우죠. 이거는 이제 확실히 소프트포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는 이거는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리보다는 강요를 추구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눠졌어도 결국에 여기서 하나의 승자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 MASF 같은 경우는 너 죽고 나 죽자야 진짜. 왜냐하면 나눠줬어? 어 우리 계속 나눠서 우리 죽자. 이거거든. 그리고 UASF는 유저들이 UASF도 그거야. 나눠줬는데 야 채굴자도 너네 우리 안 따면 죽어. 이거여서 약간 다 극단적이야. 이렇게 이게 소프트포크의 종류거든요.